우선은 한 이틀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안동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했고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 많이 있기로 했어요. 수녀님께서 과외를 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이렇게 저 환대 하시려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꽂아 두셨어요. 너무 예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녀님을 만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수녀님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여기가 안동 거리예요. 해요. 어디다 올리는데? 유튜브에 올려야지. 아, 엄마야. 안동 서울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서울식당 맞지? 진짜 맛있어요. 탕수육에. 제가 먹고 싶었던 저녁은 지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녀님들하고. 아유, 서로 나눠 먹으려고 서로 주려고 하고. 이게 관건이야. 진짜 몰라. 서로 난리예요. 서로 더 주려고. 됐어. 이러다 나간다. 너무 잘 내라고. 저희 수녀님께서 이거 이렇게 그리셨대요. 너무 잘 그리셨어요. 버리는 빈터 재활용 해서 여기에 선물을 담아주신대요. 이거 올라오면서 재밌더라고요. 수녀님들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있어요. 이야기해. 그들을 못 만지게 해갖고. 이거 그린 수녀님이 이걸 못 만지게 해서 우리가 보기만 보고 있어. 아니, 몸덜 말라서 그렇다케. 아, 덜 말라서 그래. 아니, 그거 그린지님 수확하잖아. 그건 아니지. 아니, 그린스님 수확하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린스님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덜 말라서 그래요. 덜 말랐지만 그만, 나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다고. 만지고 싶은 수녀님을 만지고 싶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네요. 그리신 수녀님은 못 만지게 하고 약간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 모습이 다를 수 있는 나 수준이 된대 이렇게. 지금 나 녹음 진짜래요. 동영상 찍고. 아니 나 수준이 된대 이것도 꼭 얘기해 줘봐. 아 정말 어쨌든 두 분 다 수준이 된답니다. 재난 문자 어떻게 하면 조용할 수 있어? 난 같은 것도 몰라요. 한국에 와서 재난 문자가 너무 시끄럽게 와가지고 놀래요. 그림의 제목은 홍인동초 꽃이고 좋은 분한테 선물한답니다. 네. 커피 통인데 네. 말수계수님이 버리지 말고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걸로 될까? 네. 나만 바탕이다. 화려한 홍인동초 꽃을 그려야 되겠다. 방금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동글동글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본어 치만 나와? 좋은 노래도 듣고 유튜브에 일본어 맛있는 과자 우리 수녀님이 밀크티를 해주셨어요. 이 밀크티는 요즘에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차래요. 차야? 이걸 차야? 밀크티? 티니까 차네. 차죠. 이런 것도 마셔보고 좋습니다. 우리 수녀님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고 계세요. 위안부를 위한 수요 집회. 저희 수녀님들이세요. 네. 그렇습니다.